오셀로와 이야고는 우리 고전인 오셀로를 기반으로 한 작품입니다. 전통 탈춤이 요즘 관객을 어떻게 만날까 고민을 하다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제가 담긴 고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셀로와 이야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오셀로와 이야고에는 오셀로, 데스데모나, 이야고 이렇게 세 명의 캐릭터가 있고요. 오셀로 장군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장군이고 그런 강인한 인물이 데스데모나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오셀로 같은 용기 있고 삶의 의지가 가득 찬 인물을 동경해서 오셀로와 함께 사랑을 이루는 그런 인물입니다. 이야고는 오셀로 장군의 부하이자 마음을 숨기는 탈을 쓰고 세치혀로 얄팍한 계략을 꾸미는 모사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야고가 오셀로를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그 둘 사이를 이간질해서 파멸로 이끄는 그런 내용입니다. 탈춤은 오랜 시간 지나면 쌓인 어떤 응축된 춤 행위가 있습니다. 그래서 탈춤의 이런 응축된 행위들을 가지고 고전의 이야기의 심적 내용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냥 의례 전통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탈춤이라는 장르를 접하기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. 지금의 탈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배리어 프리로 공연을 하게 됐는데 모든 분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 사람은 나쁜 사람,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,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 이렇게 단정 짓고 보는 것보다 관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알아봐주시는 게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사랑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투와 의심과 미움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사랑에는 여러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좀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고요. 탈춤이 이럴 수도 있구나, 탈춤이 좀 새로운 재미가 있겠구나, 이런 것을 좀 기대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